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일 제11회 안산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소속 성도들이 안산시 보성 재래종합시장을 방문해 200개의 희망박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배달성서연구원이 오는 12일에서 14일 전남 순천 남북교회에서 배달성서 성서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강습회엔 루터대 박일영 교수, 철원 감리교회 곽영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성경 전체를 구속사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해피엔딩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해피엔딩 캠페인은 세상 모든 어린이에게 불행한 끝이 오지 않길 바라는 해외 아동 후원 캠페인으로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배우 최강희가 함께합니다. 아동복지실천의 세움이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윤갤러리에서 제12회 황금과 유향과 모략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엔 김용성, 민성홍, 박노홍 등 총 12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오프닝 예배는 7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